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직업, 조향사 정수진입니다. 조향사는 여러 가지 향료들을 배합해서 새로운 향을 만들거나 아니면 향을 구체화시켜서 특정 상품에 적용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조향사 하면 향수의 향이나 화장품의 향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조향사는 식품에 향을 첨가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향사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향사는 향기로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료 회사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배우거나 아니면 화장품 회사, 뭐 향수 회사, 식품 회사 등에서 향료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배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화학공학과나 화학과, 그리고 피부미용과, 향수화장품학과 등 다양한 전문 직군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설 민간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서 사설 민간 교육기관에서 조향과정을 배우시고 조향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향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향을 뿌리셨어요. 그래서 엄마 냄새 하면 장미 코롱 냄새라고 기억할 정도로 향과 가깝게 지냈고요. 가장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된 건 2007년에 향수라는 영화를 보고 그 향수에서 그 영화에서 향수가 가지는 그 향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향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향이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너무 좋았다는 그런 평을 받을 때나 아니면 해외 초청 전시에서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든 향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소통할 때,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향을, 조향사는 항상 좋아하는 향을 맡고 향을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향을 만들어야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청하는 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향인데 그 향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을 계속해서 매일 맡으면서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향을 계속 맡다 보면 조금 향에 대해서 어지럼증이나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나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평균 조향사의 월급은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향 브랜드를 출시해서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조향 교육 강의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보다 거의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색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색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색으로 어떤 작업물을 만드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눈을 감고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작업하는 하나의 예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직업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직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그 질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직업을 잡고 진로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일을 가치 있게 계속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정말 좋아하고 이 좋아하는 일을 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진로와 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진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나의 방향성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업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나의 적성과 능력에도 맞아야 하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인 돈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과 닮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고자 하고 노력하는 그런 게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향사인 저는 제 꿈은 사람들이 저의 향으로 위로받고 행복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향으로 위로받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더 많아지는 것 그런 걸 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종의 꿈은 어떤 굉장히 거창한 것을 이루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목표하는 것들, 소소하게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향후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중학생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알아가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산을 가다 보면 앞에서 봤을 때는 산이 큰 바위나 커다란 산으로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계속 걸어가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그 옆에 다시 다른 길이 열리면서 계속 연결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안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그것과 연결된 길들이 계속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조향사 정수진입니다. 지금부터 향수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키트, 조향 키트를 보시면 이렇게 비닐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기구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조향 키트를 보시면은 조향 키트 안에는요. 향료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스포이드 다섯 개, 그리고 시향지 다섯 장, 그리고 향수 용기와 향수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종이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향료 종류와 설명이 되어 있는 프린트물과 조향 포뮬러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향수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향료부터 한번 알아보고 맡아보면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버가못 향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못 향료를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준비해드린 시향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향료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좀 적으시면, 포뮬러에 적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시향지에는 어떤 향인지 적어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버가못 같은 경우에는 버가못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버라고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향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여기 시향지에다가 향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향을 찍어준 다음에는 충분히 흔들어서 알코올 향을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을 맡아주세요. 버가몬 향을 맡아보시면 버가못은 초록색 감귤류 열매의 향인데요. 향료 종류에 보면 제가 그림으로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좀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으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가못은 시트러스 계열로 신선하고 달콤하고 나무 향이 느껴집니다.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정말 신선한 향이 느껴지는지 달콤한 향이 있는지 그리고 나무 향도 느껴지는지 한번 깊게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향을 맡으신 다음에 책상에 그냥 두면 향료가 묻기 때문에 이렇게 끝을 살짝 접으셔서 이렇게 놓으시면 향이 묻지 않게 두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향을 이렇게 잠깐씩 맡게 되면 이 향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가지 향이지만 굉장히 낯설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조향 포뮬러라는 거를 작성할 거예요. 이 조향 포뮬러의 탑은 탑노트, 미들노트, 라스트노트가 있는데요. 탑노트는 향을 뿌리고 처음 15분 정도 나는 향이고요. 미들노트는 30분에서 60분 정도 지난 후에 느껴지는 향, 라스트 노트는 두세 시간이 지난 후에 느껴지는 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드렸어요. T라고 써있는 건 탑노트고요. 버가못이 탑노트입니다. 그리고 M이라고 써있는 거는 미들노트예요. 이 미들노트는 로즈, 자스민, 유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노트라고도 하고 베이스 노트라고 말하는 머스크 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맨 아래에 이렇게 향료를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향에 대한 표현과 떠올려지는 느낌을 표현해 볼 거예요. 제가 향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객관적인 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관적으로 다시 한번 향을 맡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버가못 향이라고 하면 이 버가못 향을 다시 한번 맡아보면서 내가 느끼는 향에 대한 부분은 어떤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을 맡았을 때 느껴지는 표현이나 떠올려지는 느낌을 적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수를 사실 조향사가 돼서 만드는 것보다 세상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향을 만들었을 때 이 향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게 더 어렵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어도 배우고 있고 글쓰기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에 대한 표현과 떠올려지는 느낌을 적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버가못이라고 적었고요. 버가못을 떠올렸을 때 가족들과 여행한 제주도 감귤농장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제주도 감귤농장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어떤 친구는 이 향을 처음 맡고 아빠 차 안이 떠올랐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빠가 차 안에서 이 방향제를 쓰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 표현이나 느낌을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향에 대한 느낌들을 하나하나 적고 표현하는 건 향을 기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수많은 향료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 향료에 대한 이름들이 있어요. 다 영어죠. 그래서 아무래도 향료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수입되는 향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도 굉장히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향료들이 있고 나중에 조향사 시험을 보다 보면 이 향료의 이름을 다 영어로 적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향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향료들은 굉장히 투명한 향료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향료들을 보면 유제놀이라는 향료는 보면 굉장히 짙은 색깔이 나는 향료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나는 향료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향료들이 이 안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향료들을 그냥 쓰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역한 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은 정말 동물의 진한 오줌 냄새가 나는 아주 역한 향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희석을 시켜서, 정확한 비율로 희석을 시켜서 향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을 넣어서 희석을 시켜서 만들면 그 진한 역한 냄새에서 은은한 여리여리한 꽃향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함께 희석하고 조향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드린 이 향들은 어떻게 섞어도 정말 편안하게 예쁘고 좋은 향이 나는 것들로 다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도 같이 다 함께 적어주시고요. 포뮬러에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비율을 얼마큼 넣느냐는 걸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데요. 보통 정확한 비율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향사들마다 이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고, 어떻게 조향하느냐에 따라서도 계절적인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노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 이 용기에 30%면 1.5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mm, 그리고 미들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향을 합쳐서 2.5mm, 그리고 라스트 노트는 1mm, 이런 식으로 내가 비율을 정하는데요. 보통 제가 권해드리는 건 여름에는 아무래도 계절이 더워지는 지금 시기에는 탑노트의 비율이 높은 버가못이나 이런 신선하고 시원한 향들이 많이 들어가면 훨씬 더 사용하기 좋은 향이 되고요. 겨울에는 조금 더 라스트 노트인 좀 무거운 향들이 많아지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조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포이드를 준비해 드렸는데, 저는 스포이드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향인지를 표시해서 적어두었어요. 왜 이렇게 적어두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두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어두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닐에 들어있는 향수 용기를 빼시면 이렇게 유리 향수 용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빼서 준비해 주시고요. 향수 용기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향은 라스트 노트인 머스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향을 맡아봤을 때 나는 머스크가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버가못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꽃향기들이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비율은 내가 정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 주의사항은, 만약에 저는 머스크 향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머스크 향을 빼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시고요. 탑노트, 미들노트, 라스트 노트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 향을 다 넣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뮤게향이 싫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뮤게향을 조금 조절하셔서, 이 뮤게향을 좀 조절하셔서 조금만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0.5mm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은 향은 조금 더 줄여서 맞춰주시면 되세요. 스포이드 하나당 향료는 하나씩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넣어서 만들고 이것도 이걸로 넣고 이것도 이것도 넣게 되면 스포이드에 향이 묻어 있어서 향이 다 섞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스포이드 하나에 한 가지 향을 쓸 거고요. 버가못을 넣었던 스포이드라면 그러면 계속 버가못만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향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향료로 향수를 만들고 나면 향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다 쓰고 나서
또 한 번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막 하나의 스포이드를 쓰게 되면 다음에 만들려고 할 때 똑같은 레시피대로 포뮬러대로 했는데도 다른 향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머스크부터 향유를 넣어 볼 건데요. 머스크 향은 1ml를 넣으셔도 좋고 나는 머스크 향이 너무 좋아서 더 많이 넣고 싶다 하시면 비율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됩니다. 스포이드 사용법은 워낙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머스크라고 써놓고 머스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눈금을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표시돼서 0.5라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1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0.5mm, 1mm가 되니까 여기서 내가 mm를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1.5mm를 넣을 거면 어떻게 넣을까요? 하는데 1mm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0.5mm를 넣으시면 1.5mm를 계량할 수 있으신 거고요. 2mm를 넣고 싶어요 하면 0.5mm를 4번 조심스럽게 넣는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1mm로 2번 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편하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넣으실 때 이렇게 이걸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넣으실 때는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잘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미리를 이렇게 책상 아래다 놓고 보시면은 눈금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눈높이 들어 올려서 내 눈높이와 일치시키게 해서 미리를 계량하시면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스포이드로 정확하게 계량한 부분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머스크 향을 넣어주신 다음에 더 많이 넣고 싶다 하시면 향의 변화를 보시면서 더 추가하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미들노트를 넣을 건데요. 미들노트는 2.5mm를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잘못 들어서 로즈를 2.5mm를 몽땅 넣으시거나 자스민을 2.5mm를 몽땅 넣으시거나 뮤게를 2.5mm를 넣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뮤게와 로즈를 2.5mm씩 넣더니 향수 용기가 다 꽉 차버렸어요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세 가지 향을 합쳐서 2.5mm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향이 꽃향이 굉장히 많은 여성스러운 향을 만들고 싶어요 하시게 되면 향의 비율을 조금 더 늘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2.5mm가 아니라 3mm를 넣었다면 탑노트나 라스트노트에서 향을 줄여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넣는 거는 로즈, 자스민, 뮤게 중에 어떤 걸 넣나요? 하는데 이거는 편하시게 내가 넣고 싶은 향부터 넣으셔도 되세요. 다만 혹시라도 같은 향이 반복돼서 들어가지 않도록 체크하시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지금 머스크를 넣으셨으면 머스크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에 내가 뮤게를 넣으면 뮤게를 넣었다고 체크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섯 가지 향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체크하시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뮤게를 넣을 때도 주의사항이 아까 버가못을 썼던 스포이드를 쓰시면 절대 안 되세요. 뮤게는 다른 스포이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뮤게의 양을 얼마를 넣을지를 정하셔야 돼요. 2.5mm를 미들노트에서 넣는다고 할 때 나는 뮤게가 너무 좋아서 2mm를 넣을 거예요.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자스민과 로즈를 조금 더 나눠서 넣어야 되겠죠. 2mm를 넣었으니까 0.5mm 안에서 나눠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걸 총 뮤게도 좋고 로즈도 좋고 자스민도 좋아요. 그래서 1mm씩 넣는 경우에는 버가못과 머스크를 양을 줄여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뮤게도 책상에 놓지 말고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셔서요. 눈금이 잘 조절이 안 돼요 하실 경우에는 힘을 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하셔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도 이렇게 넣으실 때 쓰러지지 않게 꼭 용기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신 다음에는 향유도 이렇게 닫아주세요.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넓은 면을 드렸어요. 보통 저희가 조향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좁은 용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더 용기를 안 쓰러지는 걸로 준비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여기에 스포이드를 계속 꽂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툭 치게 되면 그래도 소량 쏟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스민과 로즈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스민 향은 굉장히 중후하고 화려하고 풍성한 향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이 아닐까 싶어요. 자, 자스민 같은 경우에 향이 들어가면 향료가 섞였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 되기 때문에 향수에서도 거의 필수 원료로 들어가고 있는 향료예요. 자, 이것도 얼마큼 넣을지 정하신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만큼을 조절하셔서 넣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자스민도 넣어주셨으면 혹시 지금 이걸 넣다 보면 향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시면 시향지를 다시 맡아보시고 다시 얼마를 넣을지 결정하셔도 되세요. 이번에는 저는 로즈를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로즈를 계량해서 눈높이 정도까지 올려서 맞추신 다음에 용기를 잡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가못을 넣어줄 건데요. 향료는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향으로 올라가도록 조향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수를 여러 개를 같이 뿌린다고 하면 무거운 향을 뿌리고 그 다음에 점점 가벼운 향으로 레이어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버가못도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저는 지금 계절에 굉장히 버가못 향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버가못 향을 많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향료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간 상태인데요. 꽉 잠그고 흔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향이 골고루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향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 지금 추가하셔도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로즈 향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지금 로즈 스포이드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 나는 버가못 향을 더 많이 넣고 싶다 하시면 버가못 향을 여기다가 지금 더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소량만 내가 어느 정도 넣을지 정하시고요. 이렇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꽉 잠가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향을 만드셨지만 이 향은 숙성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향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걸 만드셨을 때 잘못 잠가지면 다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시고 나면 뚜껑을 한번 이렇게 열어주셔서 한 번 더 꽉 잠가주세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이실 때는 저하고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붙여주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향은 하루하루 더 좋아져서 숙성이 되고 향료들끼리 서로
섞이고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주 정도 있다가 향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실까봐 제가 여기에 키트에 보시면 여기에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2주 정도 지나서 사용하시면 알코올 향이 사라지고 향이 숙성되어 더 깊고 풍성한 향이 됩니다 라고 적어드렸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떼내면 투명한 스티커예요. 그래서 여기에 투명하게 스티커를 잘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향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향수고 지금 같이 만드신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 해도 같은 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넣는 비율과 넣는 순서와 여러 가지 내 몸에 뿌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채취와 섞여서 모두 다 새로운 향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향수니까 이 향수에도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향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향료를 맡았을 때 느껴졌던 느낌들을 꼭 기억하면서 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을 만들어서 다 쓰셔도 지금 저도 조향을 마쳤는데요. 여기 보면 향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까지도 만들 수 있는 양이 남아 있는데요. 꼭 다시 한번 향을 다 쓰고 나면 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향을 만들고 사용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걸 보면 향수를 이렇게 칙칙 뿌린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향수를 뿌리는 법을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뿌리는 모습을 보고 다 그렇게 배우고 또 나의 아이들이 내가 뿌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배우는데요. 향수는 비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뿌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주는 게 좋고요. 계속 비비게 되면 피부 마찰이나 이런 것도 있고 향도 변질돼서 다른 향이 될 수가 있어요. 피부에 자극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수를 뿌릴 때는 그냥 칙 뿌려주시는 게 좋고 넓은 면적을 가져가도록 뿌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머리 위에서 한번 칙 뿌려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향수는 숙성이 다 되면 2주 후부터는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흔들어 쓰시면 오히려 향이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2주 정도 지나면 흔들지 말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비치는 곳에다가 넣으시면 햇빛이 닿아서 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책상 서랍이나 이런 데 넣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향수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고 향과 가까워지고 향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향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향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